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영입니다. 이 시간에는 포스트 스크립트를 쓰는 실습 시간인데요. 포스트 스크립트를 써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포스트 스크립트 앞그 튜토리얼 책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이 강의 들을 수 있겠어요. 이 강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택 오퍼레이션하고 무브 투 라인트만 사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포스트스크립트에 대해서 많이 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지식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실습을 PC 환경에서 포스트스크립트를 써가지고 할 텐데요.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을 볼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 툴을 여러분들 컴퓨터에 설치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릴 거냐면 먼저 a, b, c 이 개수를 먼저 정하도록 하는 함수를 하나 결정할 거고요.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을 define abc라고 할 겁니다. define abc를 만들고 그 다음에 quad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x 값에 대해서 define abc에서 정해진 abc 값으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에 주어진 x 값에 대해서 y 값을 계산하는 quad라는 함수를 만들고요. line2하고 move2를 써가지고 이걸 draw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에서 수식 계산을 하기 위한 좀 분석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포스트스크립트 스택에서 계산을 해내야 돼요. 그럼 이 계산하는 걸 먼저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면 요걸 이제 트리처럼 나눠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에다가 그죠? 곱하기 x를 해야 되겠고요. 여기다 또 곱하기 x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또뭘 해야 되냐면 b하고 x하고 곱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것하고를 더하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더하기를 하는데 c하고 더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산이 지금 곱셈이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있고 덧셈이 두 번이 있어요. 이 다섯 개의 연산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어떤 수식을 트리로 그려놓고 나면 트리로 그리고 나면 굉장히 포스트스크립트 그리기가 편습니다. 편합니다. 그럼 이제 포스트스크립트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가 이 쿼드천 PS라는 파일을 만들었는데 빈 파일입니다. 빔으로 빈 파일인데 이걸 한번 제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요 트리를 보면서 작업하면 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먼저 스택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 함수를 어떻게 실제로 이제 돌게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먼저 그냥 일단 이렇게 할게요. 인서트에서 퍼센트 느낌표 이 포스트스크립트 파일입니다. A에다가 그냥 쉽게 A라고 할게요. 근데 하여튼 변수명을 이렇게 A라고 정하는 것만 좋지는 않죠. 네, 1이라고 일단 정의를 해놓을게요. def 그다음에 b는 뭐 2라고 해볼게요. def c는 3이라고 def를 디파인 해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함수는 뭐냐면 쿼드인데 어떤 함수냐면 이 지금 수식을 ax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제일 나중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c죠. 그럼 먼저 그거를 뭐 나중에도 하든 지금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 먼저 a하고 x를 곱하는 걸 해볼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x가 세 번이나 쓰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쿼드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불러서 쓰겠죠.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면 x값이 1일 때 2차 방정식의 값은 얼마인가 하고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죠? 그다음 그러면 이거 실행할 때 스택에 지금 1이 들어가 있죠. 1이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얘를 여기 x가 세 번, 한 번, 두 번, 세번 사용되니까 일단 두프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을 두프를 해놓을게요. 그러면 현재 이때 그러면 스택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x가 들어가 있겠죠. 그죠? 이게 뭐 이게 맨 탑이라고 생각하고 스택에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ax를 곱하는 거죠. 그럼 a하고 a는 여기 있는 거니까 뭐 일단은 1이죠. a 뭘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ax가 되겠죠. 맨 끝에가 탑이라고 하면 ax로 바뀌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다 ax 제곱이 필요하니까요. 그냥 뭐를 한번 해볼게요. 뭘 했더니 뭐가 되냐면 이 상태에서는 axx가 되겠죠. x하고 ax가 곱해졌을 테니까 스택에 x하고 ax가 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건 bx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익스체인지 해볼게요. 익스체인지 하면 axx하고 x가 위치를 바꾸겠죠. 그러면은 탑에 x가 나와 있으니까 b를 그냥 곱할게요. b를 곱해 뭘 합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되겠죠. 익스체인지 했으니까 axx는 여기 들어갔고 그다음에 x가 있었는데 여기다 b를 곱했으니까 bx가 되겠죠. 그죠? bx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뭔가요? 그다음에 c를 더해야죠. 그다음에 그러면 c 애드를 해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axx하고 bx 더하기 c가 되는 상태죠. 그럼 그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건 뭡니까? 한번 애드를 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axx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해서 대포하면 화담수가 만들어졌어요. 한번 이 코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코드를 라이팅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고스트 스크립트에 런 해보겠습니다. 고스트 스크립트에 런을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1 하고 나왔어요. 스택 하고 봤더니요. 6이 나왔어요. 맞나? 확인해 볼게요. 1을 집었는데 x가 1이에요. x의 제곱은 1, 1x 1 더하기 2x니까 2 더하기 3 했으니까 6 맞네요. 그러니까 아마 이 2차 식은 맞는 것 같아요. 네, 2차 함수를 이제 함수를 계산하는 거, y를 계산하는 방법을 짰으니까 이제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짜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뭐 2차 함수는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xs라고 하면 xs에서 뭐 여기까지 xn까지를 범위를 어찌 됐든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xs에서 요 지점이 있겠죠. 그럼 ys라고 하면 이 YS 지점, XS, YS 지점까지 무브트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게 쪼개서 라인투를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하고 쇼페이시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라인을요, 한 20단계로 그냥 잘라볼게요. 20단계로 자른다고 하고, 이렇게 잘라지진 않겠죠? 여기가 20개로 잘라지겠죠? 그래서 20개를 잘라서 y 값을 쭉 계산한 다음에 그걸로 라인 툴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함수를, 그리는 함수를, 드로우 카드라고 해볼게요. 드로우 쿼드라고 하는 함수인데, 열고, 일단 닫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죠? 데프 여기다가 데프까지 해놓을게요. 미리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 함수는 어떻게 불려질 거냐면 x 스타트 y 스타트 한 다음에 그다음에 드로우 카드 이렇게 불릴 거예요. 스택에 x 스타트 y 스타트 죄송합니다. x 엔드가 있어야죠. x 엔드가 있어야죠.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포르풀 돌릴 거거든요. 그 포르풀 돌리려면 xs에서 xend에서 x2를 빼가지고 x스타트 빼서 그 다음에 나누기 이제 우리가 20단계라고 했으니까 20으로 나누어야죠. 그러려면 x하고 x2하고 자리를 바꾸고 그 다음에 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듀프 해가지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요. 이럴 때는 그냥 x2하고 xs하고 x2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변수명 쓰시듯이 지금 스택에 x2가 있겠죠? x2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def를 해버립니다. def에서요. 이걸 그냥 슬래시 x2에다가 x2에다가 값을 저장합니다. 근데 지금 x2가 들어가야 되는데 x2가 앞에 있죠? 그럼 위치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def해버립니다. 그리고 xs로 해놓고 exchange하고 def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s x2가 xs의 값에 그냥 딕셔너리 저장되게 됩니다. 그럼 이걸 변수명으로 쓸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xs를 두프해요. 두프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xs가 두 번 들어가 있겠죠. 스타트 값을 가지고요. 스타트 값을 가지고 뭘 하냐면 쿼드를 불러요. 쿼드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x, y가 계산됐겠죠. 그러면 이 값으로 move to 합니다. 그러면 스택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x, s, x, y, s, move to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면 왜냐면 xs 듀프했고 쿼드가 xs 하나를 먹을 거고 무브트가 xs ys를 무브트 할 테니까 이제 그러면 스택은 비어 있겠죠. 무브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포르풀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x 그 관련돼서 이제 x 스타트로 시작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인크리먼트잖아요. 인크리먼트는 어떻게 해서 하냐면 x2에서 xs를 빼야 돼요. xs를 빼고요. 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20단계로 하겠으니까 20단계로 나누어요. 그러면 인크리먼트 값이 계산됐죠. 그리고 이걸 포르풀 돌릴 거니까 맨 끝에 값이 뭡니까? x2죠. x2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루프를 돌릴 건데 네, 어떤 돌릴 거냐. 네, 어떤 루프를 돌릴 거냐면 xs는 계속 xs부터 포르풀을 돌리면 그죠? 여기서 이제 포르풀을 돌립니다. 포르풀을 돌리면 xs부터 시작해서 xend까지 인크리먼트 하는 만큼 계속 값이 스택에 쌓이겠죠? 죄송합니다. 여기 틀렸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그러면 포르풀에 들어가는 스택에 쌓인 그 값을 두프를 두고요. 그 다음에 쿼드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XY 값이 계산되겠죠. 그 XY 값이 계산됐으니까 이걸로 라인2를 합니다. 라인2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거에 대해서 포르풀을 돌린 다음에 스트로크까지 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우리가 이제 드로우 쿼드라는 함수를 정했으니까 드로우 쿼드를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드로우 쿼드 죄송합니다. 쿼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스트로크만 했으니까 이제 쇼페이지까지 해야 되겠죠. 드로커드 쇼페이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려보겠습니다. 네, 그렸더니 에러가 났네요. 어떤 에러냐면 드로우코드를 잘못 사용한 거죠. 보시면 XS와 AND를 정해줘야 되는데 안 정해줬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렇게 정할게요. 그래서 라이팅 한 다음에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그렸어요. 그렸는데 구석쟁이도 조그맣게 그렸어요. 아, 요거 배기 싫으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프라고 보기에는 선이 너무 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운데로 가져오기 위해서 150, 150 트랜슬레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그래프를 키워볼게요. 3, 3 스케일을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리는데 저 선이 좀 가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0.0, 0.1 한 다음에 예, set line width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팅 했더니 예. 네, 이렇게 그렸네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여러분들 뭐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축을 그린다든지 참고할 수 있겠죠? 축을 그려볼게요. 축을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축을 그리는 함수는 슬래시 엑지스라는 함수인데 예를 들면 move to 하는데 마이너스 큰 수를 쓸게요. 2000에서 0까지 move to 하고요. 그 다음에 0 y는 2000에서 네 2000에서 0까지 line to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2000 move to 하고요. 네, 0에서 2000 line to 하고요. 스트로크 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엑지스를 닫고 여기다가 그리고 데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로우 쿼드하고 똑같은 지점에서 예, 축을 그려야 되겠죠. 축을 그려라 하고 라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볼게요. 네, 그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네,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조금 확대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확대하고 싶어요. 그러면 R8 그다음에 R8 요거 스케일에서 보면 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굵어지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림도 커집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이 스케일을 하면 라인 굵기도 굵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가늘게 만들고 싶으면 충분히 작은 값을 쓰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네, 가늘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프린터나 이런 게 이 0.01보다 작 이렇게 작 가는 선을 그릴 수 없을 때는 안 그리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긴 반드시 그립니다. 그리긴 반드시 그리는데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얇은 선으로 표현합니다. 이 셋라인 위드스가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선보다 더 작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그립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눈금도 한번 그려보시고 뭐 다양한 뭐 작업들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